6번 다음 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내용일치 문제가 아니라 핵심 논지를 찾는 문제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거에 집착할 필요 없이 큰 흐름을 보면 돼요. 독일 통일을 지칭하는 흡수통일이라는 용어는 동독이 일방적으로 서독에 흡수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보여준 행동을 고려하면 흡수통일은 오해를 주는 용어일 수가 있다. 이게 왜 오해인지 뒤에 쫙 설명이 되겠죠. 막 이렇게 막 설명이 돼요. 그리고 끝에 이처럼 하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동독 주민들이 아주 주체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래서 단순히 흡수통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역할, 주체적인 참여를 한 동독 주민들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통일의 과정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해 없이 이해하려면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 활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게 큰 역할을 했다. 단순히 흡수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이 문제가 얼마나 악랄하냐면 1번 선지, 이게 지문과 일치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초반에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던 동독 3인당이 우세했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급속한 통일을 주장했던 독일 동맹이 승리하게 되었다. 동독 주민들이 급속한 통일을 지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이 점진적 통일보다 급속한 통일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딱 일치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6번 문제 발문을 제대로 안 읽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지문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푼 분들이라면 그냥 1번 딱 찍고 와 쉽다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들이 채점하다 보면 의문사 당하는 거죠. 이상하다. 지문 내용이랑 일치하는데 이게 왜 정답이 아니지? 이제 발문을 보면은 핵심 논지를 찾는 것이지 단순하게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정리, 항상 발문을 잘 읽자. 참고로 이 핵심 논지를 찾는 문제는 첫 문단 읽고 마지막 문단 읽으면 풀려요 라고 교훈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만약에 이 마지막 문단 없었으면 어땠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해설의 편의상 중간 부분을 건너뛰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건너뛰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다 읽긴 읽는데 핵심 논지를 생각하면서 좀 빠르게 읽어나가는 거죠. 단순하게 첫 문단 끝 문단만 읽고 정답 찾기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출제자가 그러한 믿음을 배신하는 문제를 낼 겁니다. 알겠죠? 다 읽고 푸는 거예요.